왔다 왔어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칠성 계곡 하부에 있는 추성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추성 마을에는 서복 솔숲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불로장생 서복 솔숲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불로장생이라고 붙여진 이름은 바로 중국의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황이 불로초를 부하 직원들한테 키우게 합니다. 그래서 부하 서북 일행과 함께 동남동녀 3,000명이 이곳 지리산 방장산을 가기 위해서 거제와 통영, 남해를 거쳐서 섬진강으로 올라와서 다시 하동 구례를 거쳐서 지리산까지 오게 됩니다. 이런 일화는 삼송 임선생의 와루강산에 백척절벽 성맹산에 서시가찬한 제명이 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찌하여건 간에 이러한 일화는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지리산 칠선계곡 하부에 이렇게 서복 솔숲이 있습니다. 불로장생 서복 솔숲입니다. 지금 소나무 그리고 바위가 엄청나게 많고 원시림 그대로 있는 숲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추성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시고 서복 솔숲을 쭉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10여 분이면 충분히 둘러보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커다란 바위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들과 숲이 우거져 있고 옆으로는 칠선 계곡의 하부에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쭉 원시림 그대로의 숲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리산 칠성 계곡에 가실 때는 이 길을 반드시 한번 걸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신선이 될수 있는 불로장생의 불로초는 아니더라도 신선이 되기 위해서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은 걸어보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 틈 사이로 길이 나 있고 그 사이에 오래된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거진 숲 사이에 중국에서 불로초를 켜기 위해서 수백 명이 이곳 추성마을에서 귀가하면서 서복 솔숲을 지나갔던 2300년 전의 기억을 되새겨 봅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맑고 청명한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칠선 계곡의 하부. 하부이지만은 너무나 물이 깨끗합니다. 이 숲을 지나면은 바로 그 계곡이 나옵니다.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다듬어 놓아서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의 발길을 옮기기 힘들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이 아주 넓어요. 바위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소나무이네요, 여기가. 그래서 서복 솔숲인 것 같습니다. 수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계곡이 어떤지만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합니다.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립니다. 계곡에 손을 한번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맑고 깨끗합니다. 수영은 금지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계곡에 손은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2300년 전에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중국의 진시황의 부하들이 머물렀던 평생을 여기서 기거를 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추석마을의 일부입니다. 계곡에 내려왔습니다. 아, 물이 엄청 맑네요. 깨끗하네요. 시원합니다. 신선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 칠성계곡에 사실은 등반이 예약 등반지입니다. 5월과 6월, 9월과 10월에만 사전에 예약을 해서 등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은 못하고 서복 솔숲에 불로 장생길을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그 순간을 한번 느껴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숲은 진짜 엄청나게 우겨졌네요. 나무들이 원시림이 그대로입니다. 바위에 저렇게 숲풀이 쌓여 있는 거 보십시오.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곳입니다. 소나무도 최소 수백 년은 되어 보입니다. 오래된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있는 서복 솔숲.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진나라의 진시황의 부하들이 이곳 추석마을에서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찾았던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